저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근처에 씨 같은 것도 없겠지. 하긴 이런 깊은 산속에 민가 있을 리가 없겠지. 이제 어떡하지? 이게 계속 가도 길이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난감하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 어디든 가볼까? 가봐야 되겠어. 잘못 들었나 보다. 아씨,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거기, 무슨 소리지? 거기, 어디야? 이보시게 나그네야, 이쪽은 한번 와보시죠. 저런데 사람이 있었다고? 거기 나그네, 뭐하세요? 이쪽으로 와보시라고요. 어디죠? 여기요, 여기. 아, 거기군요. 근데 이밤중에 여긴 어떻게 올라오신 거죠? 아, 그게 한양 가는 길이었는데 길에 잘못 들었나 봐요. 나는 어두워지고 어디가 어딘지야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헤매게 된것 같아요. 아, 한양 가던 길이셨나 봐요. 그렇죠. 지금 너무 어두운 밤인데 겁 없이 그렇게 혼자 다니시면 안될 텐데. 에? 그게 무슨 소리? 그러니까. 어두운 산길 누가 밤에 혼자 갑니까? 네? 무슨 일 당하시면 어떠시려고요? 아, 그건 그렇죠. 근처에 혹시 무궁한 데가 있는지. 아, 근처요. 여기 근처에 무궁한 데는 없는데. 저기 따라오시죠. 쉬어갈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쉬어갈 곳이라도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럼 저기 따라오시죠. 여기 잠시 앉아 계시죠.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이 늦은 밤 여기서 자꾸 길을 헤매다 막 소송이었겠죠.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한 잔 받으시죠. 아, 고마워요. 그렇게 둘은 저는 얘기는 나누게 되었고, 그 뒤 이 나그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 궁금하면 날 따라와 얘기해 줄 테니까. 즐거울 거야.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 인간들로 인해서 파괴되는 자연들이 과연 몇 정도일까?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택할 거야? 저걸 할까? 목숨을 내놓고 죽기 아니면 기회를 줄 때 잡기. 선택은 니네 몫. 난 여기까지. 이만 안녕.